안녕하세요. 카리포터 차한국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차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의 병아리들을 위한, 병아리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새싹들을 위한 차죠. 노란색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투어로 11인승, 9인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인승 카고, 5인승 카고, 화물차. 11인승 같은 경우에 스마트와 모던으로 나눠져요. 9인승은 모던 하나만 트립이 나눠져 있습니다. 11인승 스마트 같은 경우에 2,932만원, 그리고 모던이 3,084만원. 여기에 옵션이 무려 9가지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옵션을 총 더하게 되면 모던에다가 스타리아 투어로 11인승 모던에다가 모던 9개 옵션을 더하게 되면 4,290만원, 풀옵션 가격이 4,290만원입니다 여기에 9인승 같은 경우도 모션이 똑같아요. 9인승 모던과 11인승 모던이 가격이, 판매 가격이 똑같습니다. 3,084만원. 옵션을 더하게 되면 11인승 모던 풀옵션보다 9인승 모던 옵션이 5만원이 더 비쌀 뿐이에요. 그 이유가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11인승이 105만원이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9인승이 110만원, 5만원이 더 비쌉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2.5 가솔린이 있지 않을까 틀린 정보였습니다. 2.2 VGT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수동 변속기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10만원이. 여기에 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 아니라 LPG입니다. 3.5 LPG. LPG를 하게 되면 H트랙 사륜구동을 넣을 수가 없어요. 선택 품목입니다. H트랙 가격이 195만원. 이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니발에 없는 사륜구동 스타리아에 들어갑니다.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밴을 사시는 분들 중에 카니발을 살까? 스타리아를 살까? 카니발에 사륜구동이 없어. 그러면 스타리아를 사야겠죠. 여기에 옵션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듀얼 손도 LED 룸 램프, 빌트인 캠, 블랙박스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플러스 인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테크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옵션 풀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기존의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첨단 기능들,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그 중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스마트폰 무선 충전, 카니발과 같은 후속 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카니발에는 토크만 있잖아. 이거는 혼다 오디세이에 있는 후속 뷰 기능이 있어요. 후속 음성인식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앞자리에서 2열의 뒷자리 부분에 카메라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라운드 뷰 모니터 장치가 있고 기능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값이 4,000만원이 넘어요. 4,295만원 풀옵션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타리아 11인승과 9인승이고요 그 다음에 카고 3인승과 카고 5인승 가격이 스마트와 모던, 스마트와 모던으로 3인승과 5인승 나눠집니다. 가격이 2,726만원부터 2,872만원 3인승입니다 5인승 2,795만원부터 2,952만원. 옵션은 당연히 많아요. 이것도 8단 자동 변속기에 2.2 디젤 모델입니다. 수동 변속기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10만원. 옵션은 그다지 투어로 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꽤 많은 편이에요. 찍고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이 있어요. 프레스티지가 있고 인스폴레이션. 프레스티지는 3,661만원부터 인스폴레이션 4,048만원. 7인승 라운지가 있어요. 인스폴레이션 같은 경우에 4,212만원입니다. 오, 시트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오디오는 보스 12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달려있는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9인승 H트랙은 195만원, 7인승 H트랙은 200만원. 왜 H트랙이 9인승이랑 7인승이랑 가격이 다를까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있네요. 후석의 도어도 슬라이딩 도어가 전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기존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동이 없었어요. 수동으로 했죠. 카니발처럼 전동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리아에는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예요. 이 정도 지금 스타리아에 대해서,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봤고요.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색상으로, 외장 색상으로 나옵니다. 화이트, 실버 메탈릭, 블랙 펄, 그레이 메탈릭, 블랙 펄, 다이내믹 옐로우 이렇게 있고요. 시트 색깔 같은 경우에는 블랙 모노톤과 베이지 투톤, 이 두 가지 실내 인테리어 실내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내믹 옐로우 함께 보시죠. 큐. 인판인데 연구용 차예요. 완성도가 이 상태 그대로 출시도 해도 될 만큼의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이 전방에 있는 가로 데일라이트 등이 바로 보시죠. 세븐이의 데일라이트 등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그대로 재개풀이 쫙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스타리아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 본 것처럼 엠블럼은 골드빛으로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나타냈고, 전방 카메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차에 옵션이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풀옵션 차, 스타리아의 풀옵션 차량이다. 이 그릴 자체는 정말 커졌어요. 끝에서 끝까지 전체가 다 그릴인데 이뻐.
저는 수소차를 타기 때문에 항상 느끼지만 이 차가 전기차나 수소차가 나오면 이 부분이 전체 다 노랗게 가려지지 않을까. 더 깔끔한, 더 심플한, 더 UFO 우주선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조등을 보시면 전조등한테 LED가 하나, 둘, 셋, 다섯, 위에 것도 LED인가? 얘는 깜빡이 같은데? 처음에 8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8발이에요. 8발인데 전조등이 3발이고 여기가 방향 지시등이 아닐까 싶어요. 자, 라이더. 달려있고. 어우,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울산 넘버 달리는 게 양산차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찍어온 차. 그지. 자, 울산 넘버예요. 울산 넘버라서 아무래도 완성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썬루프도 있네. 썬루프도 있고. 아, 역시 느끼지만 이 문. 아, 넓어요. 썬팅까지 돼 있고, 진짜 이건 완성차 같은 느낌 그대로네. 자, 오른쪽 뷰, 사이드 카메라. 골드를 이렇게 사용했지? 이게 암튼. 라운지 모델 같아요. 제 네. 상위 트림. 제 상위 트림, 라운지 모델. 거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차는 진짜, 이건 썬팅이 돼야 돼. 썬팅이 안 됐을 때하고 되었을 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네. 원래 이 위에 거까지 원래 LED가 들어오지 않나요? 이미지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풀옵션이 아니란 얘기인가?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프로토타입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 같은데 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네. 이 부분이 넓어 보이겠지만 여기는 이게 썬루프 와이퍼에 있구나. 원래 와이퍼 있었나? 그때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와이퍼 없었어. 네, 그때 없었던 것 같아. 와이퍼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요. 이것도. 아, 이 히든 타입은 아니라 좀 아쉽네요. 네. 이쁘다. 브레이크 등이 양쪽 사이드로 길게 에스컬레이터처럼 뭔가 차가 이렇게 넓어 보이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로로 들어간 것보다 이게 세로 들어간 게 더 미래적인 느낌이 나긴 나네요. 우주선 같은. 아, 멋있다. 역시 카니발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빨리 죽고 가야 됩니다. 우연히 이걸 발견했어요. 너무 이쁘다. 어린애들을 위한 스타일의 스타일이야.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출시되면 또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차 현재 내연기관차 중에는 스타리아가 가장 핫한 차가 아닐까 싶네요. 카리포드 차 한국이었습니다.